오늘 브리핑에서는 오늘 예정된 한인도 정상회담과 진출기업 간담회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와의 협력 잠재력과 최근 인도 시장의 변화 흐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된 인도는 중위 연령이 28.2세로서 전 세계 평균보다 3살이나 적습니다.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이공계 인력이 풍부하고 인건비도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인도는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개방형 시장 경제로 전환한 글로벌 경제 무대에 비교적 늦게 참여한 뉴 플레이어입니다. 하지만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 인도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최근 중국 아세안의 대한 생산 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IMF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인도가 평균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2030년까지 인도의 경제 규모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최근 무역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중점 비즈니스 국가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 미국, 베트남, 인도, 중국 순으로 빠르게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도는 우주, IT, 소프트웨어 등 첨단 과학기술 역량도 뛰어나 한마디로 우리나라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인도 시장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게 글로벌화를 넘어 현지화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이후 가장 특징적인 인도 경제 정책의 변화는 자립 인도입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2.0이라고도 불리는데, 부품, 소재 중심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자체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진정한 세계의 공장이 되겠다는 모디 정부의 국가 전략입니다. 그러나 자립 인도의 추진 과정에서 인도의 비관세 수입 장벽이 강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교육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한편 모바일, 전자기기, 반도체, 자동차 등 15개 중점 투자 유치 분야 대부분이 우리 기업이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는 기회 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 제3위 탄소 배출국으로서 2030년까지 45% 탄소 배출을 감축을 목표로, 수송 부문은 전기차 전환, 에너지 부문은 글로벌 그린 수소 생산 수출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인도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3조 2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수소 경제 최선도국인 우리나라와 인도의 수소 협력도 매우 유망한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시장과 정책의 변화 속에서 오늘 윤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윤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다음 세 가지 주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확대 균형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그린 투자 협력 강화입니다. 세 번째는 첨단 과학기술 협력입니다. 첫째, 교육의 확대 균형입니다. 윤 대통령은 2015년 협상 개시 이후 8년째 진행 중인 한인도 세파, 그러니까 포괄적 경제 동반 협정 개선 협상에 유의미한 진전이 필요하고, 수교 50주년의 모멘텀을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 발효된 한인도 세파는 자유화 수준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세파 발효 이후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서 인도 측이 추가 개방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교육의 확대 균형을 향해 호혜적인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도의 비관세 장벽 강화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지난 8월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도입하였고 통관 에러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개선되어야 할 수입 규제 조치도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규범에 입각한 무역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의 진지한 노력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수출기업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인 원산지 증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개통하고 무역사절단 상호교차 파견에도 합의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디지털 그린 투자협력 강화입니다. 현재 인도에는 제조업 위주로 삼성전자, 현대차를 포함한 534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대부분 인도 내수시장을 공략을 위해 완제품 공장과 협력업체가 함께 진출하여 부품 소재는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구조입니다. 인도의 현지 생산 장려 정책과 강화되는 수입 규제 조치,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현지화 전략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진출 방식의 전략적 유효성을 잘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양국 정상은 IT, 소프트웨어, 통신 등 디지털 산업과 전기차, 수소 등 그린 산업 분야로 협력 대상을 다변화하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인재 육성에 이르기까지 현지화 투자 전략을 심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와 긴밀한 경제적 연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투자 확대는 이들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EDCF를 통한 인도의 인프라 개발 협력 방안도 논의됩니다. 연내 40억 불 규모의 EDCF 기본 약정이 체결될 예정인데 스마트시티, 디지털 그린 프로젝트 등 연평균 7% 이상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인도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채널을 신설, 정례화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장관급으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전경련 등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단체 간 민간협력 네트워크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첨단 과학기술 협력입니다. 최근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하고 연이어 태양 관측용 위성을 발사하는 등 인도의 우주산업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교 50주년과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만간 설립될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72년에 설립되어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도의 우주청과의 우주협력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도에 설치된 한인도 연구혁신센터를 통해 우주탐사, 위성항법 시스템, 인공위성 정보 활용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연구인력 교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인도는 모디 총리 취임 후 디지털 인디아 정책을 추진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10억 명에 달하면서 은행, 배달, 쇼핑 등 생활 곳곳에서 디지털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모바일 게임 등 11만 개에 달하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제3대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ICT 정책협의회, 5G 포럼 등을 통해 양국 간 ICT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작년 7월에 개소한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한인도 소프트웨어 상생 협력센터를 주축으로 우리 스타트업의 인도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진출 기업 5창 간담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인도 진출 기업인들과 5창 간담회를 갖고 투자 과정에서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는 제조업, 식품, 의료, 화장품, 서비스 등 주요 업종별 진출 기업인 12명이 참석합니다. 사전에 우리 진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요약됩니다. 첫째, 자의적인 수입 품목 분류와 원산지 관련 증빙의 과다 요구 등 수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입니다. 둘째, 각종 수입 제한 조치 발동과 투자 인센티브 지급 지연 등 행정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셋째는 도로, 하수도, 전력망 등 인프라 부족과 같은 다양한 경영 리스크의 노출입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인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기관인 인베스트 인디아 내에 한국 기업 전단 조직인 코리아 플러스를 설치하여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게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플러스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본부와 공관, 코리아 플러스 간 삼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순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아세안 G20 정상회의와 인도, 인도네시아 순방의 경제 분야 성과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신시장 확충입니다. 둘째, 디지털과 개발 협력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입니다. 먼저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총 20여 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 경제 행사 등을 통해 신시장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계기에 핵심 광물, 원전, 모빌리티, 한랄 식품, 병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22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22번째 FTA인 한 필리핀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동차 등 우리 제품의 경쟁 여건을 크게 개선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교육의 확대 균형, 디지털 그린 산업 투자 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는 한편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 인도 간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서 3천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두 번째는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위한 3억 달러 공여, 세 번째 글로벌 녹색 해운항로 구축 비전 제시, 네 번째 2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발표, 다섯 번째 글로벌 다자개발은행의 개혁 선도 등을 통해 디지털 분야와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한층 높이기 위한 다자 외교를 펼쳤습니다. 정부는 각국과의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이번 순방의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과 현지 사업 현장에서 성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